뇌졸중의 증상은 의식장애,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운동마비와 반신운동마비 이외에도 반신감각마비, 안면마비 등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발음장애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고요. 또 갑자기 심하게 두통이 있다거나 시야장애가 발생한다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. 위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은 아닙니다.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네네. 뇌졸중, 일상회복의 골든타임을 잡아라. 네. 입니다. 뇌졸중은 다른 질환과 달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. 네. 그런데 뇌졸중은 또 회복이 초기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리고 꾸준하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해서 장애를 최소화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